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초예요. 제가 오늘부로 도티 유튜브를 제 걸로 만들었어요. 물론 회사도 이제부터 제 거랍니다. 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세요. 앞에서 나오세요. 저기요. 아니 지금 이거 그냥 초호편이라 오프닝 시켰더만 다 잡아먹으려 그러네 이분. 초호님 잘 부탁드립니다. 야야야. 아저씨. 저도 잘 좋아요. 초호님. CCO님 안녕하세요. 초호님 그러면 도티 형의 나이도 같이 가져가셨나요? 아니요. 아.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라도 해야죠. 나 오빠가 19살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긴 그래. 해. 저는 19살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군대도 가셔야겠네요. 군대. 아 그러네. 다시 가야 되네. 군대 다시 가야겠다. 아, 아무튼 오늘은 그 위험한 초대에 초호편이에요. 네. 그래서 초호님이 아마 오늘 컨텐츠 시작부터 끝까지 쭉 사회를 보실 텐데 이거 사회 잘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사회 봐본 적 있어요? 오락부장 이런 거. 오락부장? 오락부장이 뭐예요? 오락부장이.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엄청 이거 세대 차이 나는 거 같은데. 아, 무슨 세대 차이에요. 오락부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반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회. 아 MC 세대 차이니까 나 세대만 때려줄래? 어, MC 아 진짜 아직 이거 하지 마라 빵. 아, 진짜 수현아 너 진짜 양심 좀 가져.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 초호님을 믿고 한번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각자 자기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험한 초대는 그 금칙어가 들어간 말을 제가 하면 그 금칙어에 해당한 사람이 죽습니다. 각자 몇 개씩 설정돼 있죠? 저는 저번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저번은 뭐가요? 두 개입니다. 아 두 개 두 개. 그 초호님 저는 잘했습니다. 초호님 저도 잘했어요. 초호님을 유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도요. 그게 저도요. 저는 그 공룡인가 머신인가 그 친구가 하필이면 초호님 내 변명 끝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초호님 금칙어를 웃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었죠. 오늘 초호님이 웃으시면 도티님이 죽으시는 그런 건가? 에이 그런 게 어딨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티나지.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주제인데 주제가 몇 개 들어있더라? 세 개. 세 개 들어있는데 랜덤으로 주제를 뽑아서 세 개를 할 거예요. 아니 그거를 있잖아요. 사회자면은 이걸 할 겁니다 하고 뽑아야지. 뽑고 그게 뭐예요? 물어봐서 덜 설명 대답하고. 이게 다 큰 설계야. 큰 설계. 큰 설계 빅피처? 빅피처. 이게 내가 이걸 뽑으면 누군가 물어보겠지? 지금 그거 지금 뽑으면 안 되는데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나는 설명을 하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엄청나시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무슨 주제가 적혀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저 위로 올라가세요 빨리. 주제. 이거 한글이 안 쳐졌나? 왜 뭐라고 영어로 주제 해놨나 보다. 주제 뭐예요? 주제. 주제는 여름이에요. 아 여름. 여름.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뒤에도 준비됐나요? 우리 운영자들. 됐다. 됐다. 와우. 위험한 초대. 색상 보소. 헐, 쩡 무서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름이 되면 더위를 먹죠. 더위를 그쵸? 먹으면 식욕이 없어지는데. 그 식욕이 없어질 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나요? 아 특별한 저기 음식? 저기 초초우님 그거는 제 왼쪽 분한테는 해당되지 않은 말 같습니다. 맞아요 식욕이 맞아요. 더 들이키던데요? 네 24시간 365일 동안 있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냥 목구멍을 열고 다 들어가던데요. 콸콸콸콸콸. 진짜 음식물이 책상다리 빼고 음식물이 다 먹어요. 진짜 물인 줄 알았어. 책상다리 빼고 다 먹어요 진짜. 대박이다. 네. 저요? 다이어트 한다. 예. 저요. 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제 얘기였어요. 내 얘기인 줄 알았어? 난 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얘기야.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이거. 저 제가 먼저 뭐야? 아 놀래라. 죽었네. 어? 그렇구나. 뭐지? 초호가 아니야. 알아내려 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고. 아니 그래 초호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죽어? 자 뭐 그러면 죽었을 수도 있죠. 네.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 이제부터 저한테 여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 그 사회자가 질문해야지. 저희가 질문해요? 여름에 아 그럼 나도 해요. 질문 받고 싶은 걸. 초호님은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뭐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나? 네네. 나 에어컨 빵빵한 회사. 은혜. 아니 근데 저 회사야. 와 빨리 와. 아. 뭐? 회사. 회사? 오! 간다. 아이고 하나 밝혀내셨네. 근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질문했던 입맛이 없을 때 좋아 먹는 음식 이거 대답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요 다음으로? 아 저도 입맛이 없을 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뭔데요? 뭔데? 삼겹살. 아 삼겹. 아 저 오빠 진짜. 아 오빠. 네.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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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인가? 오빠. 왜 다 오빠인데 왜 나야? 다 오빠인데. 그러게 다 오빠인데. 초우님 저희를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빠 아닌가 봐. 오빠 안 죽었어. 오빠 아닌가? 아닌가? 안 죽었어? 응. 아닌가? 아. 안가 보다. 아 진짜. 가나 따라 먹어서 아주 척타파. 초우님 초우님. 네. 아 진짜 해봐요. 아 진짜. 오. 어 예 진짜구나 진짜. 아 진짜네. 진짜구나. 아 초우 초우님은 그거 보석 진짜가 좋아요 가짜가 좋아요? 왜 도치 형이 말하는데? 내가 말했나? 시수전다. 어? 희한하네. 어 진짜가 좋아요 가짜가 좋아요? 나? 응. 어 난 진짜. 어? 아 진짜네 아 진짜 아 어 아 진짜구나 아니 좀 빨리 죽이라고 죽이겠구요 아 저도 그 입맛 없을 때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뭐죠? 뭔데요? 저는 그 젓갈 좋아해요 오징어 젓 젓갈? 아 역시 아 오징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오징어 젓갈 되게 좋아해요 그거랑 어? 어? 아니 초우는 아무 말도 안 해 도티 형이 말하는데 왜 자꾸 초우 같아 어? 어? 아니 초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침묵 몇 초 이러면 죽고 이러는 거 아닐까? 아, 침묵 몇 초가 뭐야 도대체 그런 건 아니겠지? 아무튼 모르겠네 왜 자꾸 죽는지 뭐 알아서 하겠죠 나는 어. 명 젓갈 중에선 그것만 먹어 명란젓? 아 나 명란젓 싫어하는데 아 명란젓 싫어하는데 나는? 그거 마요네즈에다가 그 뭐지 버무려서 먹으면 짱 먹어 난 마요네즈도 별로 안 좋아해 난 명란젓 이게 살짝 구워서 참기름 주방을 아 제발 하지마 배고파 그 다음에 버터를 밥 위에 촥 명란젓 구운 걸 촥 어? 그 다음에 껍질을 살짝 갈라서 촥! 맛있겠다 아 침 흘린다 아 잠깐만 침 좀 닦고 우리 코아님은 입마우스 때 뭐 좋아해요? 저 입마우스 때요? 응 저는 주로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 아 입맛이 없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러면 더 입맛이 없어질 텐데 어 죽었어! 뭐야? 참 뭐야? 보여주고 자꾸 맞네 침묵이네 아 소우야 어? 그냥 말하지 말고 코아님 오늘 그냥 한 100대스 시켜보자 응? 말하지 말고 100대스 시켜보자 사회자인데 말을 못 유일하게 가능할 콘텐츠야 오늘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일단 뭐 주제가 여름이니까 또 이제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죠 진행해주세요 각별 오빠는 뭘 좋아해? 나는? 아! 여름에 관련된 건데 나 왜 죽어? 초우님 제 이름이 뭐죠? 각별 아 각별 오빠 아니 그런 거 아! 야! 아 이게 뭐 말도 안 돼 소리야. 야 이제부터 초우님. 그 설마 초우님. 각별 오빠를 부르면 각별 아. 오빠처럼 죽는 건가? 각별 오빠는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기요. 저기요. 이거 재밌다. 그냥 각별 오빠를 부르는 건가? 아유 왜 그래요? 그만해요. 그만 불러요. 이상하네 그만 불러. 그냥 칠각이라고 해요 칠각이. 아니야 나 각별이 더 좋아 진짜 저는 이제 여름에 밥맛 없으면 약간 쓴 음식 먹는 편이에요 쓴 음식 예를 들면 그냥 채소류? 채소류? 고소? 아, 네. 채소 좋지 채소 고사리 약간 쓴 아니 그 고사리는 안 쓰잖아 뭐 약간 상추처럼 쓴 거 있어 막 새싹 비빔밥 이런 거? 너 많이 드시고요 수연이 턱 같은 거 네. 수현이 턱이 써? 어디 먹어봤어? 네 아니요 그거 먹어봤다뇨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아니 뭐 아니, 어떻게 알아 그럼 무슨 연고 먹어본 거야 어쩐지 좀 작아진 거 같더라니 오빠 잘 때 베어서 먹었나 봐 지금 죽었어 쑥싹 왜 죽었지? 그리고 또 그 여름 제가 하나 해볼까요? 어 그 원래 여름 하면 무더위를 피하는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더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질문을 하나니까 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 맞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 제가 그거 진행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더울 때는 샤워해야 돼. 그것도 샤워가 최고지. 샤워 맞아. 샤워가 최고지. 찬물에 샤워가 최고지. 근데 저는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를 잘 못해요. 전 찬물 진짜 싫어해. 나도 차가워 싫어. 아우 아까. 왜? 나 약물이네. 난 따뜻한 물이 좋아. 난 수영장 같은 거 갈 때도 그러면 따뜻한 물 골라서 가요? 아니 수영장은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와 따뜻한 수영장이라니 따뜻한 수영장? 온천 아니야? 그걸 온천이라 부르지 않나요?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약간 미지근한 물로 수영장 맞아, 하는 게 있긴 있어. 있어 그거 오줌 싸가지고 미지근해진 거 아니야? 야야야 너 같은 애들이 수영장 가면 오줌 아 정말 이거 자기가 쌌던 거 지금 비유하고 있어 하지마 더 왜 하지마
노렸다 노렸어. 어? 그냥 저 친구라고 해주세요. 저 친구. 저 닭별이 친구? 오빠. 닭별이 아, 오빠. 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진짜. 그러니까 맞아, 어떻게 오빠, 저를 그냥 저로 어? 뭐야?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어떻게 제 호칭을 그렇게. 아 진짜. 저 그 또 또 다 어 뭐야 또 죽었네? 난 왜 또 왜 또 죽었어? 나는 뭐지? 잘 가. 성화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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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좋지요. 왜요? 떨어지면서 저 쳐다보시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유용이 떨어지세요. 넌 조용히. 진짜 두고 보자. 저 아 저 열 번 죽 아니 네 여덟 번 죽었네. 수현이가 더 많이 죽었네. 저는 여름하면 그게 생각납니다. 뭐? 도티 유튜브. 아 정말. 왜 왜요? 어 얘 왜 죽었어? 각별오빠 죽었잖아. 뭐 뭐. 아 아. 아니 야 도티 형 도티 형 저 사람 죽었잖아로 하라고. 도티 형 제가 죽으면 형은 원 플러스 원으로 죽으면 저 사람 죽었잖아라고 하라고. 까짜 아니 내가 어. 죽으면은 도티 형 원 플러스 원으로 죽는다.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여름하면 어디 아까 농담이고 뭐 도티 유튜브도 생각나지만 여름하면 여름 뭐야. 어? 도요주고? 너 에잉 에잉 이건가? 에잉 에잉 이건가? 말 안 했잖아. 나 그렇게 안 웃어. 말 안 했잖아. 진짜 어이없어. 아 미안 미안. 각별오빠 각별오빠 각별오빠.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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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때문에 또 죽었어 나. 아니 내 양옆에서 지금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저는 유혈 사태. 여름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름 방학. 방학? 아 그렇네. 방학이 메인이네. 어? 방학? 그 전 없죠. 전 1년 365일 방학이 없어요. 맨날 일해야 돼요. 휴가도 없어. 심지어 휴가도. 오빠 우리는 방학 때 더 바빠. 아,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잖아. 방학 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왜 죽어? 어? 시즌 시즌? 에 설마 그런 걸 했겠어? 나 왜 죽어? 근데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죽지? 그러게 그냥 이거 이거 악령들이 그냥 막 죽이는 거 그냥 아니겠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거 같은데? 좀 사심이 있는 거 같아 그렇지 않아? 응. 사심이요? 사심이 그거? 사심이? 저기요? 각별오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미안해 미안해 아직 이거 안 할게. 아싸 나 오늘 많이 불린다. 아, 아 진짜 나... 맨날 저 오빠는 맨날 저런 거해. 아직 이거 방학 되면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심심하시고 그럴 테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컨텐츠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쟨 또 왜 죽어? 아 말 없어서 죽었네. 5초 이상 침묵. 그럼 우리가 막 계속 말을 해가지고 초호가 말을 못하게 하면 얘가 계속 죽겠네. 초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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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 하냐? 죽었다 죽었다 일부러 안 죽어. 뭐야? 나 왜 죽어? 웃으면 죽나 봐. 이렇게 해봐요. 나 아니, 그렇게 안 웃는다고. 아. 이렇게 웃는 사람이 어딨어. 나 지금 되게 떨렸어. 아, 죽을까봐. 죄송. 그래요? 그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초야 슬슬? 초야 아니면... 초야 초야. 어? 오빠 왜? 고마워. 오빠 죽을까봐 지금 관리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각별이가 제일 적게 죽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별오빠는 뭐가 죽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잘 가요 도티형? 빨리 죽여.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정확히 얘가 뭐 때문에 죽는지 잘 모르겠네. 아 각별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강별이라고 하자. 강별. 각별 각별. 아니야. 일단 넘어갈로. 잘 가요. 진짜 짜증나네. 각별로 각별이라고. 살았다. 살았다. 어, 아 각별이 오빠구나. 아. 각별 플러스 오빠. 각별 오빠 이렇게. 아 진짜. 왜 내가 제 이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일령 오빠도 있잖아. 그래 일령 오빠. 일령이라서 일령이로. 일령이 한번 해봐. 일령이. 일령 오빠 한번 해봐. 궁금하다. 일령 오빠. 아 이걸 안 죽네. 그래 그래. 일령 오빠로 일령 오빠 이제부터 알겠지? 아 실명은 좀 아니지 않니? 아니 왜 실명이 별로? 나도 그 야 그럼 나도 희선 오빠라 그래. 희선 오빠. 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예. 난 그냥 수현 오빠네. 그러게. 근데 바로 할 말이 없는데? 나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어? 아 실제로 처음 봤을 때 아니면 온라인에서 처음 봤을 때요? 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초우를 실제로 봤을 때 먼저 오프라인에서 먼저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스타 때 초우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요? 근데 지나다니는 애 중에 초우 같아서 초우를 딱 지목을 하고 너 초우야!
아 이게 말이 기니까 좋네. 길게 말하니까 좋네. 길게 말해. 길게. 초를 길게. 딱 지목을 하면서 야 너가 초우지? 라고 조야, 하니까 조야. 초우가 어? 오빠 어깨. 어 왜 저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나 왜 죽어? 어 얘는 모르겠어 죽었는데도 뭐가 금치건지. 어 초우야 왜? 아니 어떻게 알았어 이랬어요. 반대로 각별님은 초우는... 말이 많으면 죽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같아서 뽑아내 유니 오빠 아니 초우는 그냥 초우처럼 생겼어 그냥 이미지가 딱 초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 할 말이 없어.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동 한복판에서 이제 딱 봐도 혹시 초우 그럴 정도. 맞아요. 초우는 초우예요. 혹시 초우라니. 이미지가 좀 비슷하긴 해요. 어. 난 제 첫 인상이 기억 안 나. 다들 되게 궁금해하실 거야. 초우가 아직 공개를 안 해가지고. 나는 공개 당했는데. 초우님 어떻게 생겼나요? 초우님 얼굴이 아, 보고 어, 왜 죽어? 팔 흔드는 거? 팔 흔들어 봐. 팔 흔들어 봐. 팔 흔드는 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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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닌 거? 아닌데. 아닌 거 같아. 왜 죽어? 그냥 사심으로 죽이는 건가? 그런가 봐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저 그런 작가분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긴 하지.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초우 궁금하실 텐데 아마 또 언젠간 기회가 오겠죠, 그쵸? 오빠는 어땠어? 아 저는 어땠냐면 일단 우리 초우님은 야 저는 뭐. 그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인줄. 왜 하필 선녀와 나무꾼이야? 어? 아니 그냥 선녀 하려 그러다가 한 건데 붙여 넣은 건데 그걸 그렇게 또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그럼 우리 그거 하면 어때요? 뭐요 뭐요? 초초 성대모사 주제가 초초 성대모사? 어 오케이 초초 성대모사 하면 되죠? 응 오빠 얘 왜 죽어? 나 왜 죽어? 아니 얘는 진짜 왜 죽는 건지 모르겠네? 번갑으로 죽는 건가? 아니 근데 각불 오빠는 금치거를 아. 아니 아니 이 죽은 애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요. 아 나 아, 진짜로 나 어. 진짜 모르고 시작한 게 이거 이제 언컨트롤러블이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코아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호님에 대한 그 성대모사를 제가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빠 오늘 뭐 했어? 오빠 오빠 어때요? 초호야 말해줘. 자 제발. 다음 고마워. 오빠 초콜릿 먹었어? 오빠 다 먹었어? 오빠 버렸어? 아 그 초콜릿 사건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야? 예예 예. 아니 그게 뭐 사건이라기까지 있습니까 그게? 초콜릿 사건이지. 사건? 아예 그게 뭐 사건이야 빨리 넘어가죠 그거. 아 사건이야 이거. 제가 그 초콜릿 사건이 뭐냐면 그게 뭐야? 그 팬미팅 그 메가박스 팬미팅 하던 날에 제가 그 당 떨어질까봐 힘드니까 아 제가 당 떨어질 나이는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스타벅스에서 4,000원짜리 초콜릿 되게 비싼 거. 야, 그게 4,000원이었어? 그게 비싸... 4,000원. 비싼 초콜릿을 사서 오빠를 줬어요. 그걸 줬죠. 예. 근데 그게 솔티드 아몬드 아몬드 초콜릿이라고 해서 그 요즘에 유행하는 막 카라멜 솔트 초콜릿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콜릿은 달아야 되는데 솔트는 짠 거잖아요. 단맛이 아니 오빠 단짠 몰라 단짠, 단짠 원래 단짠 단걸 뭐? 먹을 때 짠 왜 죽어? 왜 죽어? 단짠이요? 아니 원래 짠맛은 단맛을 강하게 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솔티드 초콜릿 유행이 얼마나 많은 유행 아니, 타갖고 구하기도 맞아. 힘든데 맞아 맥도날드에서도 팔아요. 아니 저는 그게 맞아. 뭔가 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초콜릿이 짠 느낌이 자꾸 나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게 그 아예 초콜릿이 짠 게 아니라 끝맛에 살짝 짠맛이 있는 거지. 아닌데 난 전체적으로 다 짜던데. 네 그럼 바로 야 너 성대모사 초우 성대모사 하세요. 소연아 그냥 넘어갈라 했지. 칠갑별인데 칠갑별 나 했잖아 초콜릿. 아 그게 뭐야 초콜릿 내가 터뜨린 건데? 아 그거는 그냥 사건을 말한 거지. 아 왜 죽어? 뭐지? 도대체 왜 죽는 거지? 아 쟤네 나는 진짜 왜 쟤? 야 너 요즘 진짜 막 나간다 너. 어차피 못 나가 쟤 지금 못 나가 여기 못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 못 나가 나 진짜 못 나가 못 나가서 막 나가고 있어. 아 진짜 와 라이브 소 시오빠 성대모사 해봐. 비와인 줄 그냥 불러봤어. 오, 좀 비슷했다 이거. 난 수연이 성대모사 할 수 있네. 수연이 뭔데? 왜 그래요? 소연아 나 한 번만 불러주라. 나 한 번만 불러줘. 하지 마. 그럼 오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아 샌드박스 네트워크 야하?
야하. 부티님이 세우신 회사죠.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재능을 펼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네트워크. 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 진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초야, 있습니다. 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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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야. 자, 계속 컨텐츠를 찍으라니까 광고를 하고 있어.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상징인 이 초야. 블럭 노란색, 초야. 빨간색, 파란색. 초야. 아니. 계속 죽어. 와, 근데 둘째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 오빠, 근데 샌드박스 그 로고는 무슨 의미야? 아, 이 로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 로고 시안을 한 5개 정도를 받았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 그 저희 지금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 최윤정님한테. 아, 윤정언니한테? 이거 로고 윤정이가 만든 거예요. 아, 정말? 그 중에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알록달록하고 이 블럭을 쌓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럭으로 했어요. 저 안에 D와 B가 동시에 있잖아. 그러니까 D, B잖아. 내가 샌드박스. 그 회사 처음 봤을 때 저 로고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왜요? 그러니까 D하고 B를 한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나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로고예요, 여러분들. 샌드박스 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진행해 주세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가? 너의 진행력을 테스트 해 보지. 나의 진행력을 테스트 한다고? 그럼 각별 오빠부터 얘기해 볼까? 예. 야, 좋은데? 야, 진짜 잘한다. 좋지. 역시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저 좋은 회사인데. 나 그저 그런 회사라고. 토야 말해. 토야 말해. 나도. 아니 무슨 그저 좋은 회사라고. 그저 그런 회사인데. 토야 그저가 누구? 뭐, 왜 죽는 거지? 나는 진짜 뜬금으로 죽는다. 그러게. 저 기침하시네. 각별 오빠는 진짜 알 수가 없어 왜 죽는 건지. 그니까? 그 샌드박스 회사 요정님한테 먹힌 회사 아닙니까? 얘는 또 왜 죽어? 얘는 왜 죽어? 난 또 왜 죽는 거야 도대체? 그러게. 아 진짜. 아 이게 이쯤 되면은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나밖에 파악이 안 돼 제대로 된 게 얘 침묵이랑. 침묵. 총 8개인데? 아 진짜다. 그리고 수현 오빠는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맞아 그거 봐. 내가 실험용으로 다 죽여보네 한 번씩. 아 맞다 초호야. 어? 그거 알아? 뭐? 뭐? 너 팬이 진짜 많대 팬분들이. 나 당연히 알지. 우리 팬분들의 사랑은 항상 몸으로 느끼고 있어. 아 진짜 해야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샌드박스 네트워크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초은이 그 가짜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 진짜? 진짜? 특별오빠 각별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령오빠 아 각별오빠 일령오빠 근데 그러면 이제 코아오빠 응? 오빠 코아오빠가 회사 노숙자야. 회사 노숙자. 회사에서 제가요? 왜 죽는 거지? 회사인가? 어? 야, 아까 맞다 회사였지. 내가 처음에 회사였지. 아 까먹고 있었다 까먹고 있었다. 맞아. 회사 언제 놀러 올 거야? 그러니까. 회사? 야. 너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뭐야? 어디야? 나 샌드박스 네트워크. 아니 그 빼고 괜찮아. 뭐 LG, 삼성, 애플 뭐 다 있잖아요. 제일 좋은 회사. 회사? 회사. 아 맞다. 맞다. 초호야. 어? 회사일까 회사지 말까? 회사. 알았어 회사일게 내가. 무슨 해? 광어 회사 아니면 뭐 연어 회사? 광어 연어 반반. 광어 광어 회사. 광어 회사? 광어 회사? 응, 광어 회사. 아, 야, 그만해. 이거 회 몇 번 먹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뭐야? 또 저희 회사에 노숙자가 참 많아요. 우선 코아 오빠도 우리 회사 노숙자고. 공유 오빠도 회사 노숙자고. 회사 계속 나온다. 그리고 난 아니야. 아니, 근데 웃긴 게 회사 노숙자들이 회사를 너무 좋아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막 시원하다고 거기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무슨 은행인 줄. 맞아. 진짜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긴 해. 그래서 저번에 누구 혼나지 않았나? 혼자 있는데 에어컨 빵빵 틀었다고. 저 있어요. 그 공룡이 요정님이 또. 요정이 대박 웃겨 진짜. 그래도 저번에 샌드박스는 괜찮습니다. 뭐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일세.
대박 아닌데? 아니네 아니네. 대박 아니야. 아 대박, 아, 아, 대박 진짜. 왜 죽는 거야? 응. 아무튼 샌드박스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에어컨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초야 대답해줘. 어 초야 고마워. 자 그러면은 우리 자유주제도 한번 해볼까요? 초원님 하고 싶은 자유주제? 주제 없어요? 여기 세 개 있는 거는 저 악령이 자기 맘대로 쓴 주제잖아요. 아 그런가? 악령이 어, 뭐, 하고 싶은 주제 없어요? 하고 싶은 주제? 응. 각자 만들어줬으면 하는 굿즈? 아 각자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어 굿즈 같은 거. 나는 되게 애매한데? 그러게 저는 머리에 그... 별 달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거 가지고 별 싶어요. 별 뱃지. 지금 막 도티 잠들 인형도 나오고 뭐 쿠션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스티커도 있고 저는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 도티 아이폰. 아이폰? 어, 왜냐면 케이스 케이스 제, 아니 케이스 말고 진짜 그냥 핸드폰이 아이폰? 도티인 거야. 그냥 도티폰? 뭔 소리야? 도티폰 도티 아이폰이 아니라 도티폰. 그치 도티폰이지. 그니까 왜냐면은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쓰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응. 도티폰 나오면은 맨날 나의 귀여움과 같이 할 수 있어. 나 왜 죽어? 왜 죽었어? 어, 괜찮다 도티폰. 저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도티 일단... 형 그거 도티폰 어. 나오면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그래 도티폰 나오면 살 거니 초호야? 난 어 2년 어? 2년 어? 2년 약정. 난 안 살래. 31년 약정. 31년 약정 괜찮다. 영원히 쓰십시오. 31년 괜찮네, 약정. 괜찮네 괜찮네. 나는 아 난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 내 뭐야? 캐릭터면 그거. 어. 난 구상해 놓은 게 있어. 어 뭐야? 나 후드티. 아 좋다. 뭐야 괜찮다. 나 입고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후드티 딱 쓰면 눈 가려지고. 어 뱁새 후드티. 야 범죄자들이 많이 쓴다. 범죄자들이 강도들이 많이 쓴다. 강도들이. 초호야 나 부를 때가 됐어. 아 이게 아니라 눈 가려지니까 이 강도들이. 어? 아니 내 눈 가려지는 건 티 때문이 아니라 내 앞머리 때문이야. 아 그렇구나. 그거 말고 강도사. 내 후드티가 이 뱁새 이렇게 있고 머리에 이렇게 날개 양쪽에 있는 거잖아 흰 색깔. 어 그치 그치. 어 되게 뭔가 동물 자목처럼 귀엽지 어. 않을까? 아 맞아요 그 초.. 페, 그 채널 아트 보면 그거 쓰고 있죠? 응 맞아요. 내 후드티 뭐 아, 언제 맞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우님 좋았어 그래요 오빠 약속한 거다 코아는 뭐 복숭아? 약속한 거래 저요? 코아표 천도 복숭아 아예 그냥 대학 밀고 나가는 거 보소 아 천도 복숭아 아 저는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농수산물 판매 보소 이거 그.. 대박이. 물병에 스타벅스 그런 데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아 텀블러? 아,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처럼 응. 캐릭터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왜 텀블러 왜 텀블러 쓰지도 않잖아요 저 잘 써요 엄청 아, 잘 써요? 머리 뚜껑 따는 건가? 네. 어 원내 복숭아 머리 따면 되겠.. 아 나왔으면 초호가 조용했어 어쨌든 우리 초호님이 또 이렇게 사회 보셔가지고 재밌게 한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응. 어.. 각별 오빠! 아, 예! 여기요! 저 지금 1등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야 초호야 두 번만 두 번만 초호야 말해 멈추지 마! 초호야 말하지 마! 오케이 하지마 한 번만 더 그만하자 그만 죽자 어때 한 번만 아니 그럼 두 번만 더 주고 두 번 더 주고 한 번만 더 뭘 해줄 건데? 어? 아이 뭐래 제가 뭐 그동안 못 해준 거 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제가 진짜 베스킨라빈스 안 하겠다고 베스킨라빈스 알았어요 자, 아 됐죠 자 끝 아, 어? 뭐 왜 죽어? 가만히 있어 오빠! 오빠는 베스킨라빈스 얻어먹었어? 한 번 더! 각별이 한 번 더 이제 말하면 안 돼! 초야 이제 말하면 나 말하면 안 돼! 자 종료. 그러면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벌칙 있죠 우리 벌칙 벌칙이 어딨어요 벌칙 있죠 저번에 맞아, 저번에 있었잖아 있었나? 생각이 안 나네 있었죠 벌칙. 초 그래서 형이 많이 웃어서 자 토끼 오빠가 31번으로 31번 네네네 도징도징 31번 아니야 도징도징 벌칙 뭐 할까요 벌칙 도징어송 개 만들어서 부르기 아 도징어송? 그런 거 쉽게 만들죠 도징어송 뭐 오 기대 잠깐만 오빠 이거 스테이지를 만들어야 돼 어? 어 맞아, 요정님 맞아. 스테이지 만들어주세요 아니 무슨 또 스테이지까지 만듭니까 도징어송 부르는데 아이 그 우리 회사 이사님이 노래 부르신다는데 뭔 소리야 아 역시 이사님 노래 부르신단다 꾸며라 얘네 죽어 이제 동물학대야 아, 동물이니 이게? 동물이지 자 알았어요 자 외계인은 아니죠 하겠습니다 자 도징도징 도전 아닌가요? 다리가 8개 도징도징 도또로도또또로또로도또또로도또또로도또 도징도징
네, 저는 저 EDM인데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저요. 저도 불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유행하는 EDM이에요, EDM. 불합격. 전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아이, 거참. 자, 알았어요. 일로 오세요. 네. 훗, 훗.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토크쇼. 여러분들이 저희를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컨텐츠고요. 위험한 초대, 금치거 게임이었습니다. 저희도 아직 각자 네 명이 어떤 금치거들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막으로 또 재밌게 보셨을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누구 특집 할까요? 예고편 하죠, 예고편. 수현 오빠는 어때? 그럴까요? 팡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험한 초대 팡수편으로 하도록. 팡수, 너는 좋은 거지. 그거 사람들 죽이는 역할이잖아.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럼 저도 해야 돼. 아니,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턱이 왜 그렇게 크시죠? 그거 완전 주목받기 딱 좋은데 그거? 예, 턱이 자체 발광인데. 자, 아무튼 발광이었어 저거? 다음 저 야광이야 설마? 회차에는 팡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뿅. 아! 왜 태워주죠? 또.